빅톤 수빈의 혼밥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파스타가 먹고 싶다. 슬슬쩍 움직여본다. 탁시! 제 마음이 전해져요? 먼저 좀 마음으로 전해줘야 될 것 같아. 와! 들리셨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빅톤에서 막내를 맡고 있는 수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주자로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좋은 스타트를 끊을 수 있도록 오늘 정말 열심히 할 거고요. 얘기를 못 듣고서 뭘 하는지를 사실 모르고 왔거든요. 오늘 하게 될 게 뭘까요? 와, 이게 뭐야? 옆으로 뺄 겁니다. 맛도 좋기 때문에 영양가도 좋고. 완성! 아, 나한테 보상해주는 혼밥을 만드는 시간이군요. 이렇게 회자스러운 방송을 하게 될 줄이야. 너무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뭐야? 그럴싸해요. 되게 이뻐요. 첫 번째 메뉴. 감바스 아히요. 갈릭 버터 쉬림프. 쿵팟퐁 커리. 맛있어 보이네요. 이거 너무 어려운데. 아니, 너무 다 맛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왠지 양식 쪽 끌리는 것 같아요. 감바스 알아히요 마늘 크림 파스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뭐야? 와, 대박이다. 와, 오늘 너무 귀엽네. 이거 불판도 그렇고 카트도 그렇고. 감사합니다. 재료 쇼핑하기. 제한시간 1분 안에 요리에 필요한 재료를 쇼핑하세요. 잠깐만요. 몰라. 올리브유, 파스타면, 통마늘, 허브솔트. 바게트빵. 마요네즈, 파마산가루, 골라. 베이컨, 소스. 네, 그럼 재료 세팅해주세요. 짠! 그러면 일단 요리를 시작해볼 건데요. 감바스 아라이오를 먼저 해볼게요. 스페인어로 감바스가 새우, 그 다음에 아라이오가 마늘 소스라는 뜻이고, 새우랑 마늘 소스를 올리브에다가 튀기듯이 구워낸 요리라고 하네요. 공간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카메라 내려놔야겠는데. 이러다 실수로 떨어뜨렸다가 이거 떨어뜨리면 도구 하나도 못 쓰고 손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서 옆으로 뺄 겁니다. 이럴 줄 몰랐죠. 일단은 편마늘을 넣어야 되잖아요. 느낌 있죠? 정성껏 잘랐고요. 이 그릇은 아웃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브 마늘과 오이를 2분간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제가 구워보도록 할게요. 익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게 스텝 1이었어요. 스텝 2는 이 새우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늘 소스도 넣어야 돼요. 새우가 식감도 굉장히 좋고 맛도 좋기 때문에 영양가도 좋고, 이렇게만 먹으면 밍밍하기 때문에 간을 조금 해야 돼요. 허브 솔트, 작은 고추 같은 거, 빨간색아, 페퍼론치노. 매콤하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못 봤나 봐요. 제가 봤었으면 당연히 골랐을 텐데, 찬스를 쓰고 싶은데 약간 겁나요. 겁나지만 찬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스! 와, 어떡하지? 갱기요? 저희 빅톤이 갱이가 진짜 없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동물 소리. 웃으셨어. 성공! 성공! 와! 페페론치노, 이거를 넣으면 매콤함을 또 더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재료입니다. 이게 비주얼이 그릇에 담으니까 얼추 좋아요. 파슬리! 파슬리를 한 꼬집만 넣을게요. 풀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바게트빵이 필요하겠죠? 비스듬히 걸쳐. 약간. 아시죠? 완성! 두 번째로 이 빠네 크림 파스타. 빵이 크림 소스에 이렇게 촉촉하게 젖어가지고 그거를 딱 먹으면은 아시잖아요. 그럼 일단은 이 스프볼 뚜껑을 한번 제가 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해. 와, 대박이에요, 여러분. 빵도 살짝 구워야지. 그래도 아까 감바사 아라이오 하면서 이 그릇들을 조금 빼놔가지고 좀 쾌적하네요.
빵의 바삭한 식감을 위해서 구워보도록 할게요. 승식이 형. 승식이 형이 최근까지도 저희 생일마다 그 미역국을 끓여줬어요. 진짜 미역을 사서 이렇게 끓여줬었는데 생각보다 맛이 괜찮았어요. 빵은 이 정도만 굽도록. 아니 그러니까 이 겉에가 이렇게 딱딱하게 좀 타야지 소스 묻어. 완벽해요 지금까지는. 괜찮게 만든다라는 요리가 몇 개 있어요. 고추장 삼겹 볶음밥이란 게 있어요. 그거랑 쌈장 삼겹살 볶음밥. 형들 막 먹으면서 아주 막 박수 치고. 다들 안 믿으세요? 진짜예요. 아, 나 전화기 어딨어? 전화해서. 오랜만에 요리를 하다 보니까 문득 같이 먹고 싶은 멤버가 갑자기 떠오르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맛있는 거 든든하게 먹이고 싶고. 그 멤버가 누군지 궁금하시죠? 파스타 면을 끓여볼 차례입니다. 물을 먼저 붓고요. 저는 이만큼 넣도록 하겠습니다. 500원 말고 600원 정도. 파스타 삼행시? 파스타 생각보다 없다. 파스타가 먹고 싶다. 스리슬쩍 움직여본다. 탁시! 젊은 감성이에요 이게 요즘. 크림 소스랑 한 번 더 익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익히고 일단은 빼두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소고기를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컨을 넣어야 되는데요. 커팅을 하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섯은 곰팡이류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맛이 좀 다르잖아요, 채소랑. 소스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소스까지 제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너무 반하실 것 같아가지고. 네. 이제 파스타면을 넣어볼까요?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생각보다 요리 괜찮다니까요. 맛도 좋지만 먹으면서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먹는 재미를 좀 더하기 위해서 나의 치알이 아까 있었어요. 있었는데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찬스! 비행기 한 개 원. 아! 어떤 거 원하세요? 애교 보고 싶으시대요? 못하겠어요. 저 날치알 포기할게요. 포기. 수빈이 날치알 먹고 싶어요. 주세요. 제 자신이 너무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워요. 너무 영롱하고 아름답지 않나요? 그릇에 옮겨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있죠? 날치알 반 스푼을 딱 이렇게 올려주는 거죠. 빤의 크림 파스타를 완성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빅톤 수빈의 혼밥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바게트 빵에다가 이 감바스 아라이오의 첫입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요! 이 페페론치노도 적당하게 너무 맵지도 않고 그렇다고 안 맵지도 않게 들어갔고요. 정말 제 취향이 딱 맞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빤의 크림 파스타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맛있어요. 진짜로. 파스타도 먹고 빵도 먹고 고생한 나한테 직접 요리를 하자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먹어보니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진짜 제 자신한테 칭찬해주고 수고했다고 하고 싶습니다. 수빈아 잘했어. 넌 최고야. 이 음식을 너무 좀 넉넉하게 만들어가지고 함께 먹고 싶 그 사람 누구냐면요, 첫 솔로 앨범이고 건강도 진짜 잘 챙겨야 되고 저희의 수호 형한테 영상 통화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 승우 형! 밥 먹었어요? 아니 아직 형 요즘 앨범 준비하느라 밥도 잘 못 챙겨 먹고. 갈비집 가서 혼밥했는데. 잘 먹고 다니네. 뭐야 이거? 모형 같은데 모형? 아니에요! 아 내가 진짜 만든 거야! 어째서? 형한테 한입 먹여준다고? 네, 마음으로 먹어주세요. 제 마음이 전해져요? 너도 좀 마음으로 전해줘야 될 것 같아. 와! 딜리셔스! 안녕! 화이팅! 화이팅!
아 잠깐만 잠깐만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갑자기 긴장되는데요? 진짜요? 이 정도의 기프트 카드 처음 받아봤어요. 네, 그러면 제가 이 기프트 카드 30만 원권으로 멤버들한테 사줘서 멤버들 보고 만들어 보라고. 아 감사합니다. 정말 잘 쓸게요. 이렇게 첫 번째 홍밥상의 주인공인 수빈이었고요. 두 번째로 영광의 홍밥상 주인공이 되실 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수빈아, 네? 진짜 궁금한 거 있는데. 네. 나 지금 TV 나와? 어, 형 TV 나와요. 혹시 저도 출연료 주나요?